휴대폰 화면 터치가 안 될 때 여섯 가지 방법으로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생활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화면 터치가 잘 안 되는 경우 해결 방법 갤럭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 경우 화면을 터치할 때 인식이 잘 안 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곤란할 수 있습니다. AS 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터치 스크린 설정 바꾸는 것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해결하는 여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터치 민감도 설정 활성화 방법 갤럭시 폰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휴대폰을 캡처한 내용이니까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톱니바퀴 모형의 설정이겠죠? 누르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쭉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중간에 터치 민감도라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호용 커버를 사용할 때도 터치가 입력되므로 터치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켜줘야겠죠. 자, 이렇게 키시면은 터치가 좀 더 민감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화면 보호용 커버를 사용했는데 화면 터치 성능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키는 게 좋습니다. 위에 오동자 방지 필터라고도 있는데요. 휴대전화가 주머니 또는 가방 속과 같이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의도하지 않는 터치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서 유용한 기능이긴 한데요. 이걸 키게 되면 실수는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걸 해제하기 위해서 터치를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끄는 걸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적응성 누르기 시간 해제 방법 갤럭시 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쭉 내려가시고요. 이번에는 접근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입력 및 동작이라고 있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터치 설정에 누르기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누르기로 인식할 동작의 지속 시간을 설정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사용 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걸 끄시면 됩니다. 그럼 사용 안 함으로 바꾸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키게 되면은 일반적인 터치가 인식이 잘 안 됩니다. 키면은 해당 시간 동안 지금 0.1초에서 4초까지로 되어 있죠. 해당 시간 동안 누르고 있어야 인식이 되고 그 이하로 더 짧으면은 동작하지 않으니까 이걸 끄시는 게 낫겠죠. 디스플레이 터치 자가 진단 테스트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설정으로 들어가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번에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나올 텐데요.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자가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휴대전화 진단이라고 있고요. 25가지 항목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건 터치 화면이죠. 터치 화면만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손가락을 사각형이 되고 움직여 빈칸을 모두 채우세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근데 채우다 보면은 일부분이 안 채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터치를 했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럴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AS가 필요하고요. 사각형을 모두 채우게 되면 이렇게 정상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터치가 잘 안 되는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안 될 경우 전원 버튼을 몇 초간 꾹 눌러 다시 시작으로 재부팅을 권유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을 누르면 되는데요. 모든 휴대폰은 안 될 때는 다시 껐다 켜라.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에 부착한 필름이나 강화유리가 덜 붙어있으면 인식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필름이나 강화유리를 붙인 경우에는 다시 띈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잘 붙여서 인식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앱을 실행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올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별, 샵, 2663, 샵이라고 치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왼쪽 상단에는 TSPFW 업데이트라고 나온 거를 터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원인에서 끄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20초 정도 기다리게 되면은 완료가 됐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패스가 넘으면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된 거고 터치에 대한 항목이 최신으로 됐으니까 좋게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다 실행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AS센터 가셔야겠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을 살면